60년 먹은 논쟁, 로즈우드 지판이 좋습니까? 메이플우드 지판이 좋습니까?를 아마 이 기타가 종식시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논란을 또 가중시키는 거 아니야? 가중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했는데 뭐 종식시키는 거냐? 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막 이제는 더 모르겠는 그런 느낌. 뭐 이게 뭐 메이플이랑 로즈우드의 분명히 사운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그게 가장 많이 사람들마다 의견도 다르고 그 사운드 차이를 받아들이는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니까 가장 좀 쓸데없이 그거를 사람들이 잘못 인지를 했던 게 로즈우드가 달콤하다라는 그 네. 이상한 표현에 사람들이 네. 꽂혀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사실 로즈우드가 재료가 좀 더 많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표현인 것 같다라고 저희가 뭐 여러 네.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메이플이 조금 더 그 뭔가 좀 깔끔하고 조금 심플한 그런 네, 느낌이라면 네, 네. 로즈우드는 거기에 튀김옷이 한 겹 더 쌓여져 있는 조금 더 풍성하고 무언가 재료가 많은 사운드가 나는 거가 조금 더 합리적인 평가인 것 같다. 네, 저희가 이렇게 그거를 예전에 뭐 블라인드 테스트도 많이 진행하고 네. 직접 비교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메이플도 그냥 메이플이 메이플 4개다가 메이플 지판을 올린 애들이 있고 통이... 그냥 메이플 통에다가 스컹크라인 뚫어가고 트러스를 박은 게 있고 그리고 이번에 레리티가 나오면서 이제 이상한 것들이 생기기 예, 시작했죠. 예. 반대로 예. 로즈우드 4개다가 메이플 지판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은 로즈우드 통에다가 스컹크라인을 네, 뚫어가지고 아주... 트러스를 넣는 경우도 예.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그 두 개를 다 하긴 했었어요. 이 USA 레리티에서 퀼트 메이플탑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 이제 이거와 같은 이 로즈우드 통넥입니다. 로즈우드 통넥은 그때 선생님이 원액이니 티스푼으로 떠드세요. 저는 팬더 프레소 이렇게 해서 8.5, 8.0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뒤집힌 거 있잖아요. 플레인 메이플탑 스트라토캐스터 요 모델은 이제 로즈우드 4개 지판이 플레인 메이플이 올라가 있었는데 선생님은 로즈우드는 앞에 붙이나 뒤에 붙이나 고급스럽다 이렇게 네. 하고 저는 거꾸로 수박바 이래서 8.5 8.5 이거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이상하거나 다르진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로즈우드가 통으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사운드가 좀 진해지고 예.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로즈우드가 어쨌든 좀 재료가 풍성하고 로즈우드가 특히 공장에서 이제 그 저희가 저번에 뭐 대릉 공장 갔을 때도 예. 거기에 관계자분의 얘기를 들었어도 그렇지만 정말 지랄 같대요. 로즈우드가 네. 제일 말도 안 듣고 네. 정말 이 로즈우드를 막 푹 삶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무게로 내리 눌러놔야 애들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 말까 하고 냅두면 뒤틀리고 막 올라오고 막 아주 난리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성격 더러운 나무가 로즈우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로즈우드를 통으로 가공을 해서 여기 넣었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사실 부드럽고 따뜻한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네. 그냥 부드럽고 따뜻하다고 뭐 여기 그 기타 설명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솔직히 여기 완전히 동의하기 좀 힘들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 조지 해리슨이 그런 기타를 쓴 적이 있어요. 네. 바디가 네. 바디가 로즈우드였는데 일단 로즈우드가 되게 밀도가 높고 무거운 나무잖아요. 네. 그래서 기타 무게 일단 5kg가 넘었대요. 네. 5kg가 넘고 쳤는데 왜 깨끗거리고 네. 그 막 신경질적인 사운드 때문에 그 기타 사운드를 듣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실제로는 조금 그 신경질적인 소리가 좀 녹아들어 있다. 그 원액 같은 소리가 좀 있다. 이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들 직접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은 이게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이 예전에 이제 스탠다드 라인을 계승을 한 그 라인이죠. 거기서 2019년도에 리미티드로 이제 출시가 되면서 가격은 259만 9천 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네,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98.5cm, 무게는 3.50kg, 두께는 44 플러스 1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바디에는 엘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로즈우드 모던 딥시 넥입니다. 뒤쪽에 스컹크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코로나로 크게 써있네. 네. 아 요새 펜도 꺼보면 저 코로나라는 글씨가 이렇게 거슬린 적이 있었나 싶게. 네. 자 헤드머신에는 펜더 스탠다드 스태거드 헤드머신 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입니다. 내추럴 본넛의 너트너비 42.8mm고요. 로즈우드 지판, 네 이게 통이죠. 네, 통. 지판 공률은 9.5인치 241mm, 스케일 길이는 25.5, 648mm, 22 내로우 톨프렛이고요. 네. 팀쇼가, 픽업 마스터인 팀쇼가 개발한 V모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이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스터 볼륨,
투톤, 그 트리블 블리드, 트리블 블리드에서 톤이 잘 살아 있고요. 5의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걸 팬더에서 이 정도 소리면 부드럽고 따뜻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신경질져 이거 쌍퉁머리 없는 소리. 쌍퉁머리 없는 소리. 얼마나 고집 있는 소리죠? 네, 고집스럽죠. 굉장히 좀 뭐랄까 꼬장꼬장해요. 네. 사운드가 어우 마샬. 마샬은 또 얼마나 꼬장꼬장할까요? 땡땡거리는 네. 게 보통이 아니죠. 어우. 그 예전에 그 미수다에 나왔던 그 외국인 그 여자 패널 중에 네. 그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요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목소리가 막 짜서 막 내는 소리 있잖아요. 막 신경질적으로 내는 소리. 예. 이양무르고 노래. 네, 그런 사 사운드예요 지금. 이 이펙터도 잘 안 먹을 것 같은데. 색깔 있는 게 게인 들어가니까 또 매력 있네요. 네, 마샬 게인이고요. 어우 야. 강렬하네요. 사운드 개인 톤은 좀 마음에 듭니다. 오 그러네요. 한번 해볼게요. 네.
개인은 저는 매력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이 클린톤에서 그 땡땡거리는 네. 그런 포인트들이 개인으로 왔을 때는 그 개인 사운드에 나를 딱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 또 반전 매력 같은 게 있네요. 뭐랄까 평상시에 이렇게 평화롭게 사운드를 들을 때는 조금 거슬리다가도 야, 예. 이게 내 편이 돼서 말싸움을 할 때는 야 너 잘한다 가서 다 조지고 와요 이런 그래. 느낌이 좀 있어요. 좀 그러네. 내 편이 됐을 때 든든한 그런 사운드. 네, 이렇게 되게 독특한 매력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스타트캐스터 리미티드 에디션 사운드 들어봤고요. 여기 그 팬더에서 실제로 주장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사운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로즈우드 통넥이라는 게 어쨌든 로즈우드 통 바디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얼마든지 예, 예. 대안으로서 메이플의 대안으로서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펙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어떤 좀 이런 좀 매콤하고 독한 거 네, 좋아하시는 맞아요. 독한 거 좋아하시는 거. 뭐 일부러 막 매운맛 찾아다니고 예. 막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사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선생님부터 한 주 평 드릴게요. Cat Scratch Fever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Cat Scratch Fever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at Scratch Fever 그 테드 뉴전트의 명곡 이거요. 이거. 네, 선생님 잘 치는 Cat Scratch Fever. 예. Yeah. 네, 고양이 발톱 팔킨 열병.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네, 이거 딱 그런 사운드였죠. 잘 들어봤고요. 이런 뭐랄까 독특한 구성의 리미티드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일반적으로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는 리미티드도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딴 것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좀 욕심이 생기네요. 네, 앞으로 다양한 모델들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 발톱과도 같은 사운드 네 강렬한 사운드를 보여줬던 팬더 리미티드 에디션 같이 보셨고요. 아 점수 드려야죠. 네. 팬더가 놀랍네요. 이렇게 스탠다드 라인에다 이렇게 독특한 옵션을 다 선택하고 되는 거 보면 참 점수 뜨면 바로 네, 바로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기업 네, 또. 오늘 보면은 이런 뭐 리미티드 에디션 막 로즈우드 네. 통넥에다가 뭐 패럴렐 유니버스 막 무슨 세상 이상한 막 노브 구성에다가 그 뭐였죠? 스트라토마스터 재즈 네. 스트랩 네. 이상한 기타도 오늘 많이 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고 매력적인 기타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팬더 시리즈 4시간 연속으로 팬더 티 입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유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 비트로 오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